의 입장도 있고 또 감사원의 입장도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개인 범죄가 아니다. 그렇죠? 개인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에서 무슨 뭐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것인데 업무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원대로의 고유 업무가 있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고유 업무가 있고 서로 기량작용이 있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이거 눈코트 쓸 없이 바쁜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기에 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감사원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2, 3주간에 5차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들으면 이건 절차를 넘어서서 이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감사원 사무총장 이게 출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저희도 존중합니다. 저희도 이제 감찰이라든지 사정 업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항상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강도는 딴청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그 이상 말씀드릴 사안은 없고요. 법에 따라서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